행복은 가진 자나 누리는 자나 아니다.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 압니다. 행복은 그냥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괴로움은 깨어버리고 즐거움만 챙기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하고 싶은데 세상은 늘 괴로움이 함께 있어서 이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돈이 없어서 괴롭고 돈을 떼어서 괴로워합니다. 나눠서 생각해보면 모두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기도 하지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날씨가 좋아서 화창한 날만 계속된다면 세상은 온통 사막이 되어버린다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어서라도 그런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서 천당에 가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가면 괴로움이 없을까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이 없어서 괴로울 것이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뜻을 가진 이성이 없어서 괴로울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서는 천당 같은 곳에 살 수가 없을까요? 그건 괴로움은 싹 빼놓고 달콤한 즐거움만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루겠다고 작심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게 욕심이고요. 언제고 늘 행복하려면 욕심을 부리되 그게 안 이루어져도 괴로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좀 쉬었다 또 하면 되고요. 10번, 20번 해도 도저히 안 된다면 그땐 안 해도 되고요.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 그때라도 했어야 했다. 그렇게 아쉬워 하는 것보단 얼마나 자랑스러워.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아마 우리의 운명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하나님이라도 주신 것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이시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덕을 베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사람보다는 악착같이 자신의 탈란트를 찾아내고 닦아내어 주위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더 엿비 여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누구는 그래서 행복하겠네.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따며 규정하고 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글을 클로버 보이스 더빙으로 녹음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자신의 단점까지 소중하게 사랑하며 많이 행복하세요. 옛날 한 마리의 수사슴이 맑은 샘 물속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고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낚싯대처럼 가느다란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자 실망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사슴 사냥에 나선 큰 개 한 마리가 기습을 해왔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보잘것 없는 다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했던 자기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방해가 되어 도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사슴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늘이 베풀어준 자신의 몸 모든 부분을 골고루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사랑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즉 장점은 사랑하지만 단점을 거부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면은 사랑하지만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면은 거부하는 마음이 마음에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가 바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니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과 성공, 부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